우리 인류는 네 가지 우상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죠? 그래서 뭐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 배웠습니다. 자, 제일 대표적인 게 바로 종족의 우상이죠. 인간은요, 모든 걸 의인화합니다. 모든 걸 막 살아있는 것처럼 느끼죠. 우리, 아, 이거 지금 영화 생각나는, 아, 그 영화인데. 외딴 섬에 홀로 떨어진 거 뭐였죠? 테스트웨이. 걔가 배구공 갖고. 배구공에다 이거 하잖아요. 윌슨. 그게 인간이에요. 윌슨. 그게 인간 존재라는 거야. 모든 걸 의인화시켜야 돼요. 왜 그러느냐? 진화 심리학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의인화시키는 것이 생존에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번개가 딱 치잖아요. 어, 외쳤지? 그냥 쳤나 보다가 아니라 어, 오늘 아침에 내가 무슨 잘못했다니 번개 치는 거야. 다음부턴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의인화시킵니다. 모든 것에 감정을 부여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냐? 얘는 의인화를 못했는데 쟤는 의인화를 했던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리 행위의 고려 대상은 누구만 돼야 된다 그랬습니까? 인간만 돼야 된다 그랬죠. 근데 칸트는요,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대요. 동물을 학대하면 왜 안 되느냐라고 했더니 칸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은 윤리 행위의 고려 대상은 아니지만 우리는 동물에 대해서 간접적 의무를 진대요. 멋진 말합니다. 간접적 의무란 뭐냐? 동물을 함부로 학대하다 보면 사람도 함부로 학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까 분노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로봇을 저렇게 차는 놈이라면 사람도 잘 것이다. 칸트가 그래서 그걸 간접적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거에 대해서도 자 이제 보셨죠. 그러면 죄를 윤리행위의 고려 대상으로 봐야 되느냐?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미 어 그래 간접적 의무적 차원에서나 또 저것이 사람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면 야 윤리행위 고려 대상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벌써 우리는 넘어갈 수 있습니다.